버스 타고 와? 어, 이제 버스 타고 가는 중이야. 왜? 알았어. 치킨 사가지고 갈게. 죄송해요, 거짓말해서. 그 정도는 귀엽게 봐줄 수 있는데 계속 애들한테 거짓말할 순 없잖아요. 왜요? 저 만나는 거 애들이 아는 게 싫으세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야, 콜라 다 떨어졌다. 그럼 우리 콜라 가서 할게요. 삼촌 마중 나가자. 소아, 너 빨리 숙제나해. 야, 김마녀, 좀 빡빡하게 굴지 말고 나갔다 오자. 그래야 우리 키우는 보람도 있지. 다야, 음료수야. 고마워요. 애들 보고 가고 싶지만 오늘은 참을게요. 가서 애들하고 맛있게 드세요. 아빠다. 어, 쫀도 있네. 얘들아. 아빠, 왜 선생님이랑 손을 잡아? 어, 그게 말이야. 선생님, 일단 들어가세요. 애들이랑 제가 얘기할게요. 얘들아, 우리 내일 얘기하자. 집에 가서 얘기해. 어, 삼촌 오셨습니까? 어. 니들은 어디 갔다 오니? 다들 앉아, 할 얘기 있으니까. 대체 무슨 일이니? 삼촌이랑 담임쌤이 손을 잡고 있었어. 뭐?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빠, 선생님 좋아해? 어. 아, 삼촌, 다시 한번 말해봐요. 아, 진짜 그 선생님을. 좋아해. 내가 이 선생님 좋아한다. 아니, 어떻게 이런. 아, 이게 말이나 돼? 선생님도 아빠 좋아해? 둘이 앉아 사귀는 거네. 우리한테는 감쪽같이 속이고. 언제 그렇게 됐어? 언제부터 그런 마음을 먹었냐고. 모르겠어, 언제부터인지. 니들한테 진작 말하려고 했는데 때를 봐서 얘기한다는 게 그만 이렇게 됐다. 삼촌, 피곤하실 테니 오늘은 이만 주무십시오. 그래, 오늘은 이만 자고 내일 얘기하자. 치킨들 먹고 들어가. 그냥 선생님일 때는 완전 좋았는데 아빠랑 사귄다니까 기분 이상해. 내가 농담은 했지만 상상도 못했다. 아니, 그렇게 드나들던 게 나 때문이 아니라 삼촌 때문이야.